봄나물의 제왕 참두릅입니다. 지금 참두릅이 한 4월 초부터 몽우리가 져갖고 나오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한 4월 8일 정도 됐는데 아직 잎이 피지는 않았지만 나오기 시작했어요. 초록색도 보이고 이제 한 4월 15일쯤 되면 완연한 참두릅의 모습을 이제 갖추실 것 같아요. 참두릅 나무의 요 꼭대기에 있는 요거는 정화라고 하는데 참두릅의 상순이라고 합니다. 네, 한 나무에 하나씩밖에 없어서 요 귀한 거는 서두르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상순이 끝나고 나면 한 10일 후, 일주일이나 10일 후부터 요 옆에 이제 겨순이 나옵니다. 요 작은 나무에도 겨순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한 10. 요 작은 나무에도 겨순 한 10개 정도 딸수 있어요. 그런 반면에 이렇게 큰 나무는 상순은 하나밖에 없지만 겨순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이렇게 큰 나무들은 겨순을 상당히 많이 따는 겨순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가 있는데 상순을 맛보시지 못하신 분은 겨순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 또는 활용 방법이 전 같은 것 부쳐도 좋고 튀김 그리고 장아찌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두릅나무가 있어요. 한 뿌리에서 두 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상순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상순을 열지 못하는 좀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런 나무가 있는데 겨순은 다 수확을 할수 있는데 요 상순을 수확할 수 없는 요 가지에서는 겨순이 상당히 빨리 나와요. 보기 한번 참 특이하게도 상순보다 빨리 필것 같은